34. Worry often gives a small thing a big shadow. 자, 사용식 구문입니다. Worries, 걱정들이냐? Often gives, 줍니다. A small thing, 작은 것. A big shadow, 큰 그늘. 작은 것, 큰 그늘. 연결되는 명사가 아니지. 이럴 때 걱정은 줍니다. 뭘 줘요? 큰 그늘을 주죠. 이게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왜요? 앞에 명사가 있죠. 명사는 문장 수식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없는 보호까지. 명사는 이것 중에 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는 쓰레기, 가로치고 묶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명사, a small thing 같은 명사는 문장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작은 것에게 간접적인 대상, 간접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worry often gives a big shadow to a small thing. 이렇게 전치사 to를 붙여줘서 worries often gives a big shadow to a small thing, 전명구로 묶는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35. Nobody can bring you peace but yourself. 자, nobody can bring you peace but yourself. But이요, except의 뜻이에요. 제외하고, 종종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Nobody, 아무도 can bring, 가져오지 않습니다. 너를요? 아니죠. 평화를이죠. 평화를, 이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럼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너에게 해당하죠? 명사는 무조건 쓰인다고요. 자, 그럼 얘도 목적어. 근데 뭐뭐을를 이 평화에 붙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바꾸시면요, 평화를 누구에게 줘요? To you, 너에게 줍니다. 이게 되죠. 근데 앞에 no니까 nobody, 아무도 너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가 되죠. But yourself, 네 자신을 제외하고. 평화롭고 싶으세요? 너의 선택이라고요. 자, give나 bring 같은 직접 전달이에요. 직접 전달. 직접적으로 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봐봐.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은요, to를 쓰게 돼요. 아, 녹화가 된다는 게, 그지? 엄마한테 안 보여줄 거야? 자, 직접 전달은요, 4형식, 직접 목적어를 3형식 목적어로 하고 간접 목적어, you나 small thing 같은 목적어를 뒤로 돌릴 때 전치사 to를 씁니다. 다른 전치사 쓰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다 설명해 드릴게요. 36번 갑니다. 36. Andy promised his teacher not to cheat on an exam again. 자, Andy promised his teacher. Andy는 약속했습니다. 그의 선생을요? 아니죠. 선생과, 선생이랑 약속했죠. 뭐 한다고요? Not to cheat on an exam again. Not to cheat on. 컨닝하지 않을 거라고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씁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요, 약속을 안 한 게 돼요. 그 말이 아니죠? 선생이랑 약속은 했는데 뭘 약속했냐면 다시는 on an exam again, 시험에서 컨닝하지 않을 걸 약속했습니다. 7원, 이렇게 묶어야겠네요. 자, 다시는 시험에서 컨닝하지 않을 걸 약속했습니다. Andy가 주어고요, promised가 동사고요, 선생이 목적어가 되죠. 그럼요, not to cheat on은요, 선생이 해요. 선생이 컨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목적격 보호가 돼요. 근데 선생이랑 관련 없죠. Not to cheat on exam again 하는 건 누가 돼요? Andy가 되죠. 그죠? Andy가 약속한 건 컨닝하지 않을 것을이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 구문이 직접 목적어 되고요. His teacher가 간접 목적어 됩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입니다. 근데 명사가 두 개 나와서 얘가 을을에 해당돼요. 그럼 얘는 간접 목적어, 상대적으로 얘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나오는 4형식은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보고 외우셔야 합니다. 형식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외우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세요. 자, 힘내요. 37번이요. 외워. 37.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자,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거 어렸을 때 I wish you라고 발음 많이 한다.
실제로 이렇게 쓰는 어른들도 꽤 있어. 그냥 한국말로 써. 한글로 쓰거나. I wish, 바랍니다. 너에게 바라죠. 메리 크리스마스랑 해피 뉴 이어를요. 되셨죠? 유 어예요. 어. 크리스마스가 왜 어예요? 하루잖아요. 됐죠? 38번이요. 38. Could you tell me where the subway station is? Could you tell me you? 아, sorry. You가 주어, could tell이 동사, me가 목적어. 나에게 where the subway station is? 이거 직접 목적어. 자, 직접 목적어가 where 의문사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절이라는 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아니고요. 문장 안 웃겨? 미안해. 자,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나오는 거. 나는 알아. 네가 지금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을 할 때, 집에 가고 싶어. 네가 집에 가고 싶어를 다는 것을 하고 묶어주죠. 이렇게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문장을 말할 때이 where를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는 절을 이끄는 무슨 뭐 리더, 선봉장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이 직접 목적으로 쓰이는 구문. 여기는 투부 정사 구죠. 단어 두 개가 이루어진 걸 구라 그래요. 구가 직접 목적으로 쓰이는 거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목적어는 뭐가 명사, 아니, 뭐가 목적으로 쓰여? 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온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명사, 둘다 목적으로 쓰이는 거였어. 그럼 무슨 말이야? 직접 목적으로 쓰인 to부 정사와 이렇게 where,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처럼 쓰인다는 걸알수 있죠. 이건 이 강의에서 한번더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39. Money can't buy us good health. 자, money can't buy us good health. 돈은요, 살수 없습니다. 우리를 좋은 건강을 안 되죠. 그럼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사요? 돈이 너한테 건강을 사요? 돈이 우리한테 직접, 야, 건강 줘라고 해요? 아니죠. us는 우리를 위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를 위해 좋은 건강을, 미안해요. 그냥, 우리 위해 좋은 건강을를. 여기다 을를 쓰는 건, 자연스러운 해석을 위한 건데, 여기다 을를 붙이고, 여기다 을를 붙이면, 왜 을를이 두 번이에요? 라고 물을 것 같아서. 우리 위해 좋은 건강을 살수 없습니다가 돼요. 그래서 good health가 직접 목적어 되고요. 우리는 대상, void에 나온 명사, 간접 목적어가 되십니다. 돈은 살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좋은 건강을. 그럼 바꾸면요. 돈은요, can buy, 살수 없습니다. 뭘요? good health를요. 우리에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죠. 위해라는 전치사 못 써요. for가 되죠. 되세요? 이런 건요, make, buy, cook, get, choose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뭐 다른 동사들도 좀더 있지만 뭐 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편히 외우시고요. 그 중학교 때 이미 쌤들이 다 설명해 줘요. 그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 40번 갑니다. 아, 쉽게 외우는 방법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40번입니다. 40. My dad sometimes makes our family various dishes. 자, my dad sometimes 부사죠. makes 만듭니다. 아빠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요. 이상하죠? various dishes 다양한 요리를 만들죠. 아빠가 가족을 만들었니? 아빠 혼자 널 만든 게 아니란다. 아빠랑 엄마가 손을 꼭 잡고 나서 네가 나온 거잖니. 그러니까 my dad가 만듭니다. 가족을 만든대. 미안해요. 다양한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니요. 우리 가족 위에. 되셨어요? make입니다. 자, for 쓰는 거예요. 자, a favor of you. ask나 inquire 같은 동사 먼저 설명해 드려요. 이런 동사는 바꿀 때
너에게 호의를 바꿀 때 오붓습니다. 41번 가구 바로 42번으로 들을게요. 41. Can I ask you a favor?